안녕하세요. 21학번 최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1학번 윤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1학번 김호성입니다. 영상 미디어 학부는 이제 방송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이제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렇게 세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영상 예술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과 그런 이제 전문 지식, 기술들을 배우는 과고, 이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매체인 TV나 유튜브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과입니다. 유튜브랑 활성화되면서 이 일상에서 영상이란 걸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뭔가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이랑 같이 융합해서 나의 일을 더 크게 키워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상 미디어 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자주 보는데 이제 제가 마블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적 꿈이 아이언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걸 깨닫고 그런 아이언맨 같은 그래픽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를 즐겨보다가 아 나도 저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영상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화아트센터 1층에 조성된 미디어 센터는 영상 스튜디오, 편집, 강의 등 영상 미디어 교육과 촬영, 편집시설, 첨단 영상 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미디어 공간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 케미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사랑의 불시착 거기에서 손예진이랑 현빈의 케미가 좋아서 제 인생 드라마로 뽑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11월이라는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가벼운 코미디 요소가 있으면서도 배울 점이 있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를 봤습니다. 난 반드시 이 건물을 되찾을 거고 니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퀘스토 에디피처 엠미오. 난 반드시 건물을 되찾을 거고 건물? 아 정답! 나 최지서 그 빈센조.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저도 안 봤어요. 학교 생활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최진 드라마는 우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 아주 약할 수 있어. 또 옛날 거 나오기만 해주세요. 보세요. 저 얼굴이 꿈을 포기한 얼굴인가요? 지금 춤추고 있는 애들 모두 다 혜미 친구들이에요. 아, 클럽이야. 최지서. 드림아이. 수지 나오는 드림아이. 구찌가 탐나는 아니, 탐나는 게 아니라 아니까. 아니,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뭐세요? 사랑의 불신자! 드디어 맞추네. 분발해야 되구나. 쏘리 쏘리. 어디 살아? 저 요 근처에 살아요. 잘 됐네. 이거 가져가서 먹어. 노성! 도깨비. 야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니들 다 끝났다. 내 지수 봐준 거 아니야? 조금? 조금? 사탄들의 학교에 지서 상속자들 사랑도 죽인 거 좋아하냐고. 아 나도 좋아하냐.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최지서 나의 아저씨. 아유 지서야 알았어. 살살해. 아 영화 나오면 쓸어버리실까 봐. 맛있다 지서. 거침없이 할퀴. 시간이셨나봐요. 연기 엄마가. 나 이제부터 집중한다. 여긴 뭐가 맛있어? 피자 X야. 피자가 맛있지. 상현! 지성! 상현! 극한 직업. 아! 우와! 와, 나 상현 외치고 나서 와,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그거잖아. 피자집이다 이 새끼야.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헤드창. 나도 진짜 몰랐어. 이게 뭐지? 난 몰랐다 씨. 상현아. 야, 진짜 대단하다. 노선이? 아니. 아니. 노선! 도둑들. 와. 무슨 관념이냐? 그럼 이제 위험해지시기 시작했어. 딱 기다려. 기다리기. 한국 영화야. 아, 무슨. 그 정도면 모든 게 약한 거 아니야? 드라마에 약했다가. 바보. 너밖에 모르는 바보. 넌 바보.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보. 바보. 야, 밖에 모르는 바보.
이건 약간 사심 담아서 때린 것 같은데. 영화는 지금 셋 다 약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 상현이가 선두야 지금. 그러니까 저분이 이런 대사를 했다고? 그냥 어디든 다 있어. 완전 다 잘했기 때문에. 약간 슬픈 영화일 것 같아. 내 남자친구 속에서? 아, 생각나? 아, 나 이거 아는데? 와, 제목을 모르겠어. 나 이거 유튜브 그 영화 소개해준 채널에서 봤단 말이야. 야, 이거는. 잠깐만, 이거 스피드 게임이다. 또 와서! 상현! 지성! 남자 사용 설명서. 와. 야! 강한나는 되게 못생기고 뚱뚱. 지성! 미녀는 괴로워. 마리아. 지금 시작해. 똥 탔어. 뜨겁겠나? 맞아. 아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노서! 저거야! 저거! 니 혼자 왔니? 어? 상현! 대체랑! 오. 바닥인데? 오빠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설명해 줄게. 그냥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의식 같은 거야. 상현! 스물? 우와! 딱 봐도 경험이잖아. 아... Nope! 강하늘이래요. 아, 강하늘이래요. 딱 봐도.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안 돼 우리. 당연히 이거 후배들이 봐야 돼요. 이거. 강하늘이다. 화이팅! 언박싱. 언박싱했다고요? 90년대 감성을 열어보죠. 그게 무슨 감성? 와, 재밌다. 이거 가슴. 이건 뭐지? 비브 아니야? 거울인가? 오, 말해. 주인분이시니까. 1등 하셨으니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 이거 유튜브 감성. 오늘 사용할 배터리는요? 정화제 굿즈예요. 저희 학교의 자랑이죠. 귀엽죠. 저희가 나눠 가지고. 아 이거는 2등 3등.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봐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고 저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마음 편하게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3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 학교는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명동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치가 좋은 학교거든요. 다양한 이제 야외 촬영 같은 것도 자주 나가니까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고3 이제 학생분들이 영상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이제 한 번씩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 영상 미디어 학부는 영상 기획이나 연출 또 포토샵 작업이나 영상 편집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워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뭐 영상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내년에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평소 이렇게 보기만 했던 콘텐츠들을 이렇게 실제로 해봐서 재밌었고요. 이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도 뭐 이런 콘텐츠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보고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학교 소개도 하고 재미있는 퀴즈 맞추기도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퀴즈 1등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